안녕하세요. 안녕 곰씨입니다. 스테픈 25일차. 오늘이 일요일이긴 했는데 출장이 있어서 멀리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제 신발 레벨업은 16으로 완료가 됐고요. 스탯을 찍을 건데 오늘 댓글을 보니까 박진용님께서 래시를 먼저 찍어도 좋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필을 먼저 다 찍은 다음에 래시를 나중에 맞춰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시뮬레이터로 확인해보니까 확실히 래시 14를 먼저 찍는 것이 조금이나마 나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포인트를 래시를 3을 주고 남은 거 하나를 이 필에 주겠습니다. 컨펌. 오늘 밤에 긴급 점검이 두 번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채굴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다들 잘 된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않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고고!
스텝은 25일차 레벨 16으로 오늘 20분 걷고 총 채굴량은 28.99입니다. 어제보다 약 1GST 정도 덜 벌긴 했는데 뭐 그래도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박진용님의 조언대로 레실리언스를 올렸더니 이렇게 내구도가 평소에는 10 달았었는데 오늘은 8밖에 안 달았어요. 확실히 조언을 들어서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정산 시작해 볼게요. 수리비가 얼마 나왔을까요? 오! 4.32 컨펌. 그리고 레벨업도 바로 눌러줍니다. 빨리 19까지 찍어야 되는데요. 하나 둘 셋 컨펌. 28.99 마이너스 4.32 마이너스 레벨에 17 하면은 7.67 GST입니다. 현재 GST 시세는 4.21 곱하기 4.21 하면은 32.29달러. 32.29달러. 오늘 수리도 하고 레벨업도 하고 남은 수익이 39,600원 되겠습니다. 39,600원. 신발의 베이스 스탯을 기반으로 해서 레벨별로 최적의 스탯을 알려주는 그 스태프 가이드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거 링크를 제가 고정 댓글에 해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눌러보시고, 현재로서는 이미 적용한 스탯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레벨업 하시고 스탯을 찍기 전에 반드시 이 스태프 가이드 시뮬레이터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모두가 안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또 올게요. 빠이빠이.